그런 한탄강 주상절리길 1편에 이어 무리길 대장정 2편 지금 출발할게요. 고필해! 저런 한탄강 굴비굴비 무리길 트레킹 코스는 협곡을 지나 상류에 내려오는 거센 물줄기. 군데군데 저런 한탄강의 모래길과 지질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바위들과 한탄강의 자갈길을 걸어보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지질공원의 협곡 바위 전리길 단독길 한탄강의 거센 물줄기 소리를 들어보면서 느껴보는 무리길 트레킹 코스길. 협곡의 무리길 편에 이어 억만 년 전의 저런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 코스 함께 들어보십시오. 우선 고속정에서 걸어 성류길을 올라오는 무리길을 보고 있습니다. 멀리 성일교가 보이는데요. 성일교는 지금 국제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1948년 북쪽에서 착공 후 6.25 전쟁 후에 다시 1958년에 남쪽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한국의 콰이어 강탈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종가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갔다 오겠습니다. 내쉽게. 그런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 코스 길은 바위와 돌 모래 곳곳에서 펼쳐지는 꼭의 웅장함이 아닌 것입니다. 360 렌즈로 성유교의 아래쪽 한탄강의 물길교와 한국의 바위강의 다리라고 불리는 성유교 아랫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강적 구름. 성유교 지나서 성유교에 있는 거기 멋있는 눈길 구경하고요. 지금 이제 아 여기 어딥니까? 여기 지금 여기 눈사람. 눈으로 토끼하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사진 찍게끔 만들었네. 2년마다 하는지는 몰라도요. 성유교 옆 별리 빙계이며 눈조각공원 겨울 물리길 트레킹 코스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자 행복을 주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네요. 성유교 지나서 물리길 만들어 놓은 쪽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가시죠. 본네들이 마을 양수장 부분이 무리길의 중간 정도 부분인데요. 이 정도 치면 조금 에너지가 방전될 때도 됐는데요. 네, 작은 스낵 코스가 있어 네. 들려봅니다. 철원 상품권. 네네. 자, 네네 쉼터. 네.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중간 태봉교 3.8km 네, 한여울길 2코스라고 적혀있네요. 성유교 지나서 네, 계속 태봉대교까지 가면 3.5km 정도 되는데요. 태봉대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맥주 크게 빨리. 계속 가라. 턱길 오다가 또 무리길 오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숲길로 되어 있어가지고 숲길 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평일에 오시면 한가롭게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나는 주말인지 몰라도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단체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런 한탄강의 트레킹길의 의미는 추운 한겨울도 좋지만 말이 조금 풀린 6월 하천에서 탐을 터도 괜찮은 트레킹 코스가 아닐까 싶네요. 한강에 얼어붙은 한겨울이 눈 덮인 경정도 좋지만 살짝 얼어붙은 한강강 이길도 괜찮은 듯 싶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모래사장길이에요. 자, 마당과의 마당이 한탄강 넓게 펼쳐진 한탄강 안반 인스타 360 렌즈로 바라보니 정말 넓고 웅장해 보이는 것 같네요. 다시 마당 바위를 뒤로 하고 무리길 트레킹 코스 태풍대교를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숲에 올까요? 아, 잠깐만. 대교가 보이는데. 자, 무리길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내쉽게. 아, 이거 어느 숲 같은데. 멀리서 보이는 다리가 어느 숲입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쉽게. 흘러.
원하시죠. 예, 보이나요? 저쪽 직선거리로 가면은 태봉대교, 밑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면은 그런 우리가 왔던 길로 했죠. 자, 언어수교 한번 올라가서 영상을 찍고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수교 올라가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수교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상전리길 한여울 길 입구서 적혀있네요. 네, 태풍길. 네. 그리고 찍고 가겠습니다. 철원 온양수대교. 성인끼리 미끄러우니 절대 걷지 마세요. 네. 걷고 있습니다. 네, 상대. 이만수도 있고. 은하수교는 천안 한산강 풍광의 추리한 지명을 추가하여 별들로 이루어진 길을 뱉다는 은하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한산강 주상절리길의 일꽃수인 봉성읍 방흥리 일꽃수 경도라는 연장 180m 길이의 높이는 50m, 밀주탑 비대칭이 현수교 형식이라고 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은하수도 교당, 출원 한산경 은하수도 교당. 2018년도, 그리고 2020. 은하수 대교 다 치고 이제 갑니다. 다시 태봉대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빠꾸에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오케이. 오케이.
모래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억울하시겠어. 던지고 던져 가지고 쪽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대봉교 한 500m 안 되나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자, 파이팅. 자, 렛츠고 피해. 렛츠 피해. 버들. 봄이 오는 소리가 나. 버들 강아지. 강가 쪽으로 돌탑들을 쫙 쌓아갑니다. 자, 마지막 무리길 태봉대교가 보입니다. 태봉대교 나왔습니다. 태봉대교. 네. 태봉대교까지 오면은 다 오늘 코스 무리길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네. 태봉대교 도착했습니다. 렛츠고 깨래. 태봉대교 무리길 마지막 코스 지나가고 있습니다. 렛츠고. 다 도착했습니다. 태봉대교 자 무리길 다 도착했습니다. 올라가면 되겠죠? 네. 자, 태봉대교 도착했습니다. 핸드폰 두 개 다 갖고 왔는데 세 개였는데 지금 제가 쓰는 이 메인 핸드폰만 배터리 남았고요. 두 개는 다 사용했습니다. 오늘 장장 한 9km 정도 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무리길 이제 거의 다 돌고 태봉대교 도착해서 셔틀버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게 파이팅. 태봉대교 쪽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긴 여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저런 남장강 태봉대교. 네. 수고하십시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태봉대교 번지점프 하는 대로 태봉대교 주차장 내려서 네. 저 위에가 셔틀버스 타는 데랍니다. 네, 화장실도 있고요. 네. 번지점프 하는 데가 오는데
번지 점프 하는데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셔틀버스 타는 데는 주차장 위에 올라가면 바로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네. 상품권으로 자 저런 한탄강 주상 전리길 그리고 무리길의 상품권으로 해서 국수 한 그릇. 한탄강 주상 전리길 무리길 1부 2부 대장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드러니 내표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주상전략길 타고 순담계곡에서 다시 매표를 하고 거기서 무리길 해서 태봉 대교까지 오늘 총 한 9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한 4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 끝까지 완주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타고 오니까 상당히 편하고 좋은 여러 가지 뭐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따로 제 이제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요. 매차도 기다리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